명수품. 자, 가을이 안녕. 출석 체크. 민혜 안녕. 소영이 안녕. 예영이 안녕. 자,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영어 재밌고 논리적으로 품구경수학원의 이과감성 덕현쌤입니다. 자, 오늘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모든 게 녹화가 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답 열심히 하시고.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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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답할 때 좋네요. 자, 질문은 학생 본인 이름 먼저 부르고 질문하도록 할게요. 자, 미네가 제일 먼저 한번 보여줄게요. 네. 질문하세요, 미네 씨. 미네. 아, 미네 질문. 내일 몇 시에 갈까요? 내일 몇 시에 가는지 왜 자꾸 나한테 묻는 거야? 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어 시험 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301번부터죠. 네. 자, 빈 A4용지 인증하시고요. A4용지 자기 앞에 있을 거죠. 자, 미네 확인했습니다. 네. 자, 소영이 확인했습니다. 예영이. 자, 확인했습니다. 예영이 오늘 질문 많이 해주길 바라고. 가을이. 가을이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 시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시간은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3, 2, 1, 땡! 자, 펜 놓으시고 단어 노트 친 거 옆으로. 자, 그거는 수업 끝나자마자 우리 단톡방에 꼭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어제 했던 거. 어제 했던 거. 복습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자, 고등근문독해 파트 7. 동사의 시제가 어려운 경우에 대해서 어제 개념 강의를 진행했고요. 오늘은 풀이 강의인데 풀이 강의 진행하기 전에 개념 강의 살짝 복습하고 오늘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파트 7에서는 구문 독해, 독해에 대한 부분이 좀 강조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동사의 시제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쌤이 명확하게 해석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 복습하고 오라 했죠. 58페이지까지. 그래서 그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파트 7은 동사의 시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동사의 시제, 우리 어릴 때부터 배워서 쉽습니다. 동사의 시제는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죠. 과거, 현재, 미래. 맞죠? 여기서 과거는 뭐뭐 했었다. 뭐 이렇게 해석될 거고. 그 다음에 현재는 뭐뭐 한다. 그리고 미래는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동사의 형태가 변하는 게 뭐죠? 이 세 가지 중에. 과거죠. 자, 현재는 뭐 동사 형태 온전히 그대로 가고요. 미래에는 동사가 바뀌는 게 아니라 뭐가 붙죠, 소영아? will과 같은 조동사가 붙어가지고 뭐뭐 할 것이다, 미래를 나타내고요. 또 과거는 동사의 과거형이 기본으로 있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동사 형태가 바뀌지 않는데 과거는 동사의 형태가 바뀐다 했습니다. 자, 우리 예문을 보면은 이런 거죠. When I was young, I lived in 대구 해서 여기서의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 과거를 쓸 수 있는 증거, 시제를 나타내는 부분이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과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lived를 썼다. 그래서 I lived in 대구 하면 나는 살았다 대구에 이 말이고. 자, 그 다음 문장 I live. 자, 이때는 live가 문제인데 왜 이거는 현재형을 쓸 수 있다? 뒤에 보니까 뭐가 있다? now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누가 봐도 명백한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인 live를 썴다 이거죠. 또 I will live in 대구 after graduating 해가지고 아, 졸업한 후에 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를 나타내는 명백한 증거로서 I will live in 대구 해서 미래형을 쓸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행시제라고 또 중학교 2학년 때도 배우고 3학년 때도 배웠는데요. 진행시제는 뭐 현재는 뭐뭐 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서 be, ving, 즉 현재 분사로 설명을 했었고 과거 분사는 뭐 was, were, 그러니까 be 동사의 과거형이죠. 과거형을 또 ving를 붙여서 현재 분사를 붙여서 뭐뭐를 하는 중이었다. 또 뭐 미래도 굳이 따지자면 있습니다. 이것도 be, ving에서 동사 형태가 바뀌지 않는 거니까 will이라는 조동사를 붙여서 will be 뭐 ing 이렇게 해서
will be 현재 분사에서 뭐뭐는 중일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이 완료 시제인데, 완료 시제. 이 완료 시제는 쌤이 아까 앞선 뭐 과거, 현재, 미래처럼 점의 개념이 아니고 기간의 개념으로 보라 했다. 그거죠. 그래서 have PP 이게 뭐죠, 소영아? PP 네. 완 현재 완료 네, 무슨 완료? 잘안 들려서. 현재 완료 네,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 해석 어떻게 하라 했죠? 여기 보면은, 뭐뭐 해왔다, 뭐뭐 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해석이 거의 다 된다 그랬습니다. 거의 다 된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완료가 있죠? 가오라. 과거 완료 과거 완료. 어떻게 생겼죠? 헤드 PP head PP. 자, 그러면 예영아. 과거 완료 어떻게 해석하죠? 뭐뭐 해왔었다. 네, 또. 뭐뭐 한 적이 있었다. 네, 맞죠. 그래서 현재 완료보다 아예 앞선 대과거, 상대적인 과거에서 아예 과거에서 그 결론이 나버린 경우 과거 완료를 쓴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보다 조금 더 앞선 시제로 더 과거 일을 설명할 때 head PP를 쓴다 했고요. 만약에 head PP가 과거에서 끝난 적이 없고 현재까지 영향을 주면 어떻게 된다 이 쯤이네요. 해도 PP. have PP를 쓰죠. 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완료를 쓰는 시점은 과거에 끝났냐 안 끝났냐로 결정이 된다 했죠, 쌤이.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은 I have lived 해서 여기가 현재 완료죠, 현재 완료. 그래서 I have lived in 대구 for 5 years. 해석해 볼까요, 예영아? 나는 나는 살아왔다. 살아왔다. 대구에 대구에 5년 동안. 5년 동안. 자, 그러면 대구에 처음 살기 시작한 때가 언제야? 지금으로부터. 5년 전. 5년 전이죠. 5년 전.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 그렇다면은 이 밑에 과거 완료를 쓴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완료를 쓴 예문. 자, 미네야, 해석 한번 해보자. 나는 나는 살아왔었 살아왔었다. 대구에 5년 대구에 동안. 5년 동안. 자, 그러면 대구에 살기 시작한 때가 언제입니까?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대구에 지금 살고 있나요? 안 살고 있나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왜? 지금까지 살고 있었으면 헤드리브드가 아니고 뭐다? 해프리보드. 해브리브드. 현재 완료를 썼겠죠. 왜? 지금 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아, 쌤, 마우스 글씨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지 않니?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런 반응들. 녹화 중이라 분명히 했는데. 자, 그러면 동사 이제 끝났다 했죠, 쌤이? 아니요. 아니죠. 자, 가을아, 뭐가 더 있죠? 복합. 복합 형태가 남아있다는 사실. 자, 복합 형태 있습니다. 복합 형태. 복합 형태 1번. 완료 시제와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자, 소영아. 자, 그러면 완료 시제. 현재 완료. 기본 형태가 어떻게 생겼죠? PP. have PP. 자, 그러면 현재 진행형은 어떻게 생겼죠? 비동사 ing. 비동사 ing. 자,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 형태로 생겼는데.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합칠까요, 미네야? have been i b 자, i n 그렇게 g 맞죠? 이렇게 합쳐지면은 have been ving가 된다. 맞죠? 뭐 의미가 있는 건 어디라고 했습니까, 쌤이? 여기서 의미가 있는 부분. ing ving, 즉이 동사 부분이 의미가 있다 했죠. 이 동사 부분. 앞에는 시제를 나타내 주기 위한 어떤 동사를 도와주는 애들이라 했죠. 자, 그래서 해석 어떻게 하죠? 뭐뭐 해왔다 하는 중이었다 합쳐서 뭐뭐 해오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한다 했죠. 맞죠? 자, 그래서 예문 볼까요? 바로 We have been making this product. 자, 이 문장에서 실질적인 동사의 의미는 어디에 있나요, 예영아? Making 메이킹, 즉 메이크에 있다 이 말이죠. 메이크 뜻이 뭐죠, 예영아? 만들다. 만들다. 자, 그러면 have와 be는 시제를 나타내는 거니까 we have been making 하면 해석 어떻게 하나요, 예영아? 만들어 오는 중이다. 자, 우리는 만들어 오는 중이다. 무엇을? 이 제품을 이 말이죠. 자, 굿. 잘했습니다. 자, 그다음. 자, you could have been watching this accident. 자, 이번에 좀 어려웠다. 그죠? 어제 할 때. 왜 어려웠죠, 미네야? 네. 왜 어려웠죠, 해석이 어제? 어째요? 왜 위에랑 지금 위에 have been making과 밑에 동사 부분이 뭐가 다르죠? 밑에는 뭐가 더 있죠? 코드가 있어요. 후드가 있죠. 조동사가 있죠. 그러면 조동사는 뜻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있죠. 자, 그러면 have been watching에서 뜻이 있는 거, 동사의 뜻이 있는 거는 맞죠?
Watch죠, watch. 시계는 watch. 그래서 우리 you could have been watching 하면은 원래라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된대, 지민이야? 앞에서부터 해석하면? 너는 너는? 할수 있었다. 할수 있었다. 바오는 바오는 중이다. 봐오는 중이다. 그래서 합치면은 봐오는 중일 수 있었다가 정확한 해석이긴 한데, 맞죠? 맞죠?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건 어디 어디? 쿠드와치 쿠드와치죠. 그러면 쿠드와치를 그냥 해석하면은 볼수 있었다. 볼수 있었다 이 말이죠. 볼수 있었다. 무엇을? 그 사고를 이 말이죠. 하면은 너는 봐오는 중일 수 있었다. 그 사고를. 또는 너는 볼수 있었다. 그 사고를. 의미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합 형태를 마주했을 때 어디 어디가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서 빠르게 해석하면 된다 했죠, 쌤이. 아, 쌤이 이거 해석을 어떻게 정확하게 해요? 그렇게 묻지 않는다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의미 있는 동사 부분 could have been watching 중에 의미가 있는 파트인 could와 watch를 잡고 아, 그냥 볼수 있었다. 그 사고를 이렇게 넘어가면 된다 했습니다. 독해할 때. 맞죠? 대답.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완료 시제 기본 형태 뭐죠? 가을아. FPT Have PP. 수동태는 어떻게 생겼나요? 가을아. PPP BPP. 자, 그러면 이두 개를 합쳐본다. 이거죠. 합쳐본다. 어떻게 합칠까, 미네야? Have been PP 자, 요렇게 해서 Have been PP로 세운다 했습니다. 자, 예영아, 쌤이 여기서 의미가 있는 파트는 어디라 했죠? 빈 PP 빈 PP라 했죠. 자, 왜? 아까 동사의 의미는 PP에 있는 건데, B의 의미는 왜 있다 했어? 쌤이? 수동의 의미가 항상 해석에 달아져야 된다 했죠. 맞죠? 그래서 쌤이 이거 어떻게 해석하라 했지, 소영아? 뭐뭐 해줘왔다 뭐뭐 해줘왔다, 뭐뭐 되어왔다. 이렇게 해석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해왔다, 뭐뭐 되다. 해지다니까 뭐뭐 해져왔다 뭐뭐 되어왔다 이렇게 해석하라 했습니다. 그죠? 뭐 쉽습니다. 바로 예문 보면은 You have been asked to see this picture 했을 때 가라 해석 한번 해볼까? 저는 너는 요청 되어 왔다. 요청되어져 왔다 보는 것을 보는 것을 이 사진 이 사진이란 뭐또이 그림을 이 말이죠. 정확하게 해석했죠. 그래서 동사 파트는 여기인데요. 여기서 의미 있는 게 be asked 요 부분이니까 뭐 요청되어 왔다, 요청당해 왔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자, this book has been read죠. read, read가 아니고 read by everyone 이라고 했을 때, 자, 이 문장 한번 예, 그 해석해 볼까, 소영아? 이 책은 이 책은 읽어져 왔다. 읽어져 왔다. 모든 사람들에 의해. 맞죠? 모든 사람들에 의해 뭐 모든 사람 불러 모든 사람 모든 자 NG 모든 사람들 모든 나왜 오늘 발음이 안 되냐? 모든 사람들로부터 또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로부터 또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 아, 잘했다. 해서 읽혀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사는 이 파트고 의미가 있는 부분은 be read, 읽혀졌다, 읽게 되었다니까 읽어져 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넘어가고, 자, 3번. 3번도 중요하다 했죠. 왜? 3번은 왜 중요할까? 앞선 두 개는 뭐였다? 동사가야, 명사야, 형용사야, 부사야. 1번, 2번은 뭐야? 품사가 뭐야? 동사. 동사인데, 자, 완료 동사가 시제와 동명사가 합쳐지면 품사가 뭐가 된다 했나요, 쌤이? 명사. 명사가 된다 했죠. 자, 그래서 have PP와 VING를 합치면은 이렇게 가는 거죠. 맞죠? have PP ING죠. 맞죠? 그래서 have played와 playing이 만나서 have playing 이렇게 된다 했죠. 맞나요? 자, 그래서 완료 시제와 동명사가 합쳐지면은 have PP ING가 된다. 맞죠? 왜요? 그런 거본 적이 네, 본 적이 없죠. 웃기죠. 그래서 소영이가 이게 본 적이 없는 해서 웃긴 거야. 맞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섞는 게 아니라 VING가 앞으로 온다 했죠. 그래서
having BP가 된다 했습니다. having BP. 사실 PP는 이미 동사에서 변형된 형태이기 때문에 이미 변형된 걸 다시 한번 변형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앞에 있는 have를 동명사화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동사가 된게 아니라 have PP는 동사고 ving 동명사는 명사이기 때문에 합쳐져서 명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 have 자리를 having으로 바꿔서 명사화를 시켜놓은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having PP 해석은 어떻게 했나요, 예영아? 뭐 해오는 것. 뭐뭐 해오는 것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은 Thank you for having developed this project. 자, 여기서 동사 부분은 어딘가요, 미네야? Think. Think라 했죠. 왜? Having developed는 동사야, 명사야? 명사. 명사죠. 그래서 해석하면은 미네야? 맞다. 너가 너에게 발달 되우는 것이 이 네. 프로젝트. 맞죠. 고맙다. 너에게 발달시켜 온 것을, 뭐, 그 프로젝트를,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누가 할래? 가을이. 가을이. People are afraid of having seen you. 자, 여기서 동사 어딘가요, 가을아? are입니다. are afraid죠. 자, 그래서 해석하면은, 사람들은 사람들은 두렵다. 두려워한다, 두렵다. 봐오는 것이 봐오는 것이 누구를? 너를. 너를 이 말이죠. 알겠죠, 가을아? 네? 알겠죠, 가을아?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이 문장을 알겠죠,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죠. 네, 그리고 이 문장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아, 그건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을아, 우리가 이래.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하면은 요런 형태입니다. 요런 형태. 그러니까 복합 형태는 크게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 완료 시제와 현재 진행형이 합쳐져서 have been ing 해서 해석은 뭐뭐 해오는 중이다 이렇게 나오고, 완료 시제와 수동태 동사가 합쳐지면 have been pp 해서 이거 쌤이 별표 몇개 쳤죠? 2번 같은 경우에는 별표 몇개 쳤죠, 미네야? 470. 470개 쳤죠. 그래서 have been pp는 굉장히 자주 나온다 했죠. 그래서 이거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나면은 굉장히 유용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뭐 되어 왔다, 뭐뭐 해져 왔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자주 나오는 게 완료시제와 동명사가 합쳐진 having pp는 해석을 뭐뭐 해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만약에 쌤이 요 파트가 좀 이해가 좀 개념적인 강의가 좀더 필요하다, 조금 부족하다 하는 학생들은 쌤이 요 강의를 유튜브에 꼭 올려놓을 테니까 유튜브 올라가면서 모르는 부분 또 필기가 필요한 부분은 잠깐 일시정지를 해놓고 본인이 필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됐죠? 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독해를 해야겠네. 맞죠? 58페이지 다 풀어왔죠? 58페이지 밑에 거다 풀어왔죠? 대답. 58페이지 밑에 거예요? 네. 네. 자, 쌤도 적어왔습니다, 여기. 자, 화면 봐도 되고요. 아니면 본인이 해왔던 걸 봐도 됩니다. 가을아, 그렇게 나안 보여줘도 돼. 다볼 거야. 자, 오늘 독해 순서는 가을이, 미네, 소영이, 예영이 순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쌤이 좀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다시. 쌤이 여러분들이 안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94번부터 가을이. 네. 네, 직독식해 빠르게 하겠습니다. 영어가 돼요? 네. 영어 시간인데요. 네. The rising cost. 네. 그 오르는 가격. 오르는 가격은 Of food 음식의. 음식에 대해, 뭐 음식의. Has contribute. 네. 그것은 기부되어 왔다. 네, 기부되어 왔다. To this situation, 이 네. 상황에서. 이 상황에, 뭐, 이 말이죠. 그래서, 무슨 말이죠, 가을아? 자, 가을이 해석 잘했죠. 자, 그래서, 오르는 가격, rising cost, 오르는 가격, 뭐에 대한, 음식에 대한, 그것은 has contributed 해서, 뭐, contribute가 뭐, 기부하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 뭐, 기인하다, 뭐, 어디에 영향이 끼쳐 왔다, 뭐, 이런 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인해 왔다, 어디에, 이 상황에, 이래서. 자, 294번. 자, 295번, 미네 한번 갈까요? 네. 네. 그녀는 그녀는
해즈빈 갔다 to the station 그 역에 네. to see her friend of 배웅하기 위해 그녀의 친구들을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see of를 아예 배웅하다라고 해석을 했었고, has been to 하면은 무슨 무슨 뜻이죠, 미네야? 갔다 갔다는 과거형이죠. 내가 이래서 찝은 거야. has been 가왔다 무슨 뜻입니까? has been 네. have has been PP 어떻게 해석했죠? 뭐뭐 해왔다. 그러니까 비동사 있으면 어떻게 해석했어? 자, have been. 그러니까 비동사도 뜻이 있습니다. 간 적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다녀왔다 또는 간 적이 있다. 이거는 뭐뭐 한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다, 있다, 되다, 하다, 되다 중에 있다가 맞습니다. 뭐뭐 있었던 적이 있다. 그러니까 뭐뭐 간 적이 있다 이렇게 갑니다. 알겠죠? 네. 네. 자, 그래서 그녀는 간 적이 있다. 그 역에 뭐 하기 위하여? 그녀의 친구를 배웅하기 위하여. 자, 296번 소영이 한번 가보자. 네. 네. 그는 헤드빈 씩 네. 아팠던 적이 있다. 네, 아팠었다. 뭐 이렇게 하면 되죠. For the week 한주 동안 네. when 그때 the doctor 의사에게 was sent for 보냈었다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디 있나요? 몰라서 그냥 뭘 어떻게 해석해야지 몰라서 아, 그냥 네, 붙였지 자,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자, when은 그때가 아니고 쌤이 뭐라 해석을 했어? 언제냐면 이 말이죠. 그는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For a week, 한주 동안. When, 언제냐면 the doctor, 그 의사가 was sent for 하면은 보내짐을 당했다. 이 말은 그 의사가 갔다. 이 말이죠. 그 의사가 갔을 때 그는 한주 동안 아팠던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소영아, 됐나요? 네. 네. 297번 소영이 한번 가봅시다. When 네. I had finished, 내가 끝났었을 때, 더 네, 뭘, 뭐 언제냐면 미래. 내가 끝났었을 때 또는 뭐 내가 끝났었을 때 I, 나는 went out, 나갔었다, 네. for work, 걷기 위해. 걷기 위해 나갔다 이거죠. 그래서 언제냐면 내가 끝났었을 때 일이 나는 나갔었다. 그 걸으러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내가 나간 게 언제야? 현재야, 과거야? 과거. 과거. 그러면 내가 일이 끝난 건 언제야? 대과거. 대과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간 것보다 더 전에 상대적으로 과거니까 대과거죠. 자, 298번 예영이. 더 티네이저스 10대들은 네. would have had 가져왔곤 했다. 네, 가져오곤 뭐? 했다. Great summer, 훌륭한 여름을 네. at the beach, 바다에서. 바다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게? 바다에서 멋진 여름을 보냈대요. 아,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자, 박수. 야, 미네야, 박수. 샤프 놓고 박수. 자, 잘하고 있네요. 자. 아, 말잘 들어 좋아. 자, 그래서 10대들은 뭐 가져오곤 했다. 뭐 멋진 여름을 가지곤 했대. 언제? 어디서? 비치에서. 아니죠. 자, 299번. 가을잉. 뭐죠? 방금 애교는? 바로 편집해 버릴게요. 우리는 네. 헤브런즈 배워왔다. 네, 배워왔다. What 무엇이냐면 무엇이냐면, 월수 일을 한다. 뭐, 네, 요 때는 작동한다. 이 말이고요. And 그리고 그리고, definitely? definitely, 확실히. 확실히, What 무엇이냐면? 무엇이냐면, Doesn't 작동하지 않는다. 아, 맞습니다. 박수. 야, 이거 가을이 뭐가 잘했냐면, 뒤에 지금 doesn't에서 do가 왔는데, doesn't 원래는 뭐죠? work죠, work. 그러니까, what works and what doesn't work인데, work가 생략되죠. 그러니까, 무엇이 작동하고 무엇이 작동하지 않는지. 이래서 doesn't밖에 없었는데, 아, works가 생략, 뒤에 생략되어 있구나를 잘 잡았습니다. 알겠죠? 자, 300번 넘어갈게요. 300번.
자, 300번 해석할 사람. 이네. 네. 자, 요 300번은 스틸. 요거 해석 잘해야 됩니다. 스틸. 고요한 뭐이 뜻입니다. 네. 네. 알고 있네요. 자, 300번 해석 미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드비 너 하선이 내 허탕한 날이었다. 앤드 그리고 DAR 그 공기는 워즈 해피 앤 스틸 무겁고 고요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은 뭐 아주 헤드빈 뭐 무슨 날이었다? 어떤 날이었다? 뭐 아주 덥고 쨍한 날이었다. 그리고 그 공기는 was heavy and steel. 그러니까 무겁고 고요했다. 자, 301번. 소영이 한번 가봅시다. I will have seen possible 것이다. 더 무비 그 영화를 twice 두 번. If 만약 I 내가 see 본다면 if 그것을 on TV로 this evening 오늘 저녁에. 자, 301번. 소영이 해석 잘했네요. 자, 302번. 예영이 가겠습니다. He 그는 그는. had been homeless. 네. 노숙자여 왔었다. 네, 맞죠. Since his wife, 그의 아내가 died, 죽었던 이후에 네. about the kind, 아닌데? Decade. 뭐죠? Decade ago, 네. 약 10년 전에. 네. 그래서 그의 와이프가 죽은 게 먼저야? 아니면 홈리스가 된게 먼저야? 죽은 게. 죽은 거. 죽은 게 먼저입니다. 알겠죠? 자. 자, 303번 해석하겠습니다. 303번, 가을이. 아이, 나는 나는. have always wanted 네. 원해왔다 항상 원해왔다. 항상 항상. to move 움직이는 것을 네, 움직이는 것을. in the direction 네, direction. 방향에서 방향에서, 뭐, 방향으로. 어디? of food sales 음식 세일을 네, 음식 세일에. 그래서 나는 항상 원해왔다. 움직이는 것을. On the direction of food sales.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음식 세일하는 방향으로. 음식이 파는 방향으로 움직이길 원해왔다. 이 말이죠. 됐나요? 그러니까 먹는 쪽으로 가고 싶었다. 이 말이었겠죠? 맞죠? 우리 반에 누구 갔네? 막 배고프면 꼬르륵 소리 심하게 나고 하는 애 있지, 우리 반에. 자, 이건 편집 절대 안 합니다, 쌤이. 누구지? 누구지? 자, 304번. 미네 한번 가봅시다. 네. 네.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will have disappeared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죠. 자, go. 버스노 그 눈은 그 will have 눈은 disappeared. 살아. 근데 살아 좋았을 것이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라져 올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Before the end of March, 끝나기 전에 3월이. 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라지게 될 것이다, 뭐 또는 사라질 것이다. 언제? 3월 전에, 3월 말 전에 말이죠. 그러니까 그 눈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언제? Before 뭐 전에? The end of the March 하면은 3월 전에 사라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됐죠? 올해 유난히 우리가 눈을 많이 못 봤죠, 대구에서. 네. 눈 아예 못본 사람 있나? 없죠. 아니, 올해 말이야, 올해. 그래? 없죠. 우리 봤지 않아, 시내에서. 우리 다 우리 같이 또, 봤잖아. 아, 같이 다 봤어, 같이 내 봤어? 방에서. 그 라미란 보는 날. 아, 너무 좋다. 맞아. 근데? 오케이. 자, 오늘 쌤이 시내 잠깐 나갔다는데 시내 사람 진짜 없긴 없더라. 문양 가게도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고. 자, 됐죠? 됐나요? 다 똑같이 해석했나요? 네. 네. 자, 305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5번 소영이 한번 해봅시다. 잠시만요. It has been raining. 비가 왔었다. 비가 Since 왔었다. I 내가 come 왔었을 때부터 네. there three days ago 거기에서 3일 전에 자, 여기서 has been raining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왔었다. 왔었다. 자, 어떻게 해석했나요? 다른 사람들은? 자, has been raining. 뭐와 뭐의 결합, 복합 형태죠? have pp와 be plus vng. 그게 뭐였죠? 아니지. 뭐뭐 해줘 왔다? 뭐뭐 해져 뭐뭐 왔다? 하는 중이다. 그 해져 왔다는 수동태였고요. 뭐뭐 하는 중이어 왔다. 또는 뭐뭐 해오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했죠.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돼야 되죠? 비가 오는 중이었다. 비가 오는 중이었다. 비가 오는 중이다. 뭐 이유로? 내가 거기에 왔었을 이유로. 이후로 3일 전에 말이죠. 자, 그래서 3일 전부터 비가 계속 지금까지 내려왔다. 그러니까 현재 완료 진행이 왔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 이 말이죠. 됐나요? 됐나요? 네. 자, 30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6번. 자,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죠? 예영아. 우리가 배우는 단원에서 지금 나오는 게 Had been watching. had been watching이죠. 자, 그래서 뭐와 뭐의 결합? 현재 완료와 현재 진행형의 결합이다. 그래서 해석 한번 해봅시다. 306번. 아이, 나는 나는 Had been watching. 네. 봐오는 중이다. 봐오는 중이다. TV를 TV를 for 3 hours,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When, 언제냐면 he arrived. 그가 도착했을 때. 네. 자, 그래서 3시간 전에 뭐 했죠? 어떤 일이 있었죠? 3시간 전에는 TV 봤어요. TV 보기를 시작했죠. 그때가 언제죠? 그가 도착했을 때. 맞죠. 그가 도착했을 때. 3시간 전. 자, 307번. 자, 307번도 has become 그냥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 현재 완료 시제는 쌤이 할게요. 자, 준비하고 있었던 가을이는 308번을 준비하세요. 자, advertising 광고는 has become 뭐뭐 되어져 왔습니다. 뭐 되어져 왔습니다. a necessity 필요성 또는 필수 이 말이죠. 필수가 되어져 왔습니다. in everybody's daily life 모두의 daily life 매일 라이프 생활에서 말이죠. 광고는 필수가 되어져 왔대요. 매일 모든 사람들의 매일 삶에서 쉽죠? 여기서는 has become을 해석을 잘하면 된다 했습니다. 현재 완료니까 뭐뭐 해왔다, 뭐뭐 한적 있다 이렇게 되면 되죠. 308번 would have seen이 나오네요. 자, 가을이 한번 해석해 봅시다. Perhaps, 아마, 데이 그들은 말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줘야 네가 말을 하는구나. 자, 맞고요. Perhaps 맞고요. They 그들 맞고요. What have you seen? 네. 봤을 것이다. 우드 뭐뭐 하곤 했다니까 뭐뭐 봐오곤 했다가 좀더 정확합니다. 뭐뭐 봐오곤 했다. 봐오곤 했다. 네, 뭐 봤을 것이다. 봐오곤 Hopefully, 했다. 네. 뭐가 더 해석이 Opportunities. 정확한지 뒤에 해석해 보면 알겠네요. 기회들을. 기회들을. That 그게 뭐냐면. 아, 좋네요. 그게 뭐냐면, 그 기회가 뭐냐면. They 그들이. 네. Otherwise missed it. 다르게 놓쳤다. 네, 다르게 놓쳤다라는 다르게 놓쳤던 그 기회들을 방문했다. 봐오곤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우드는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으로 쓰였으니까 아마도 그들은 뭐 하곤 했다, 봐오곤 했다 그 기회들을 그게 뭐냐면 그들이 다르게 놓쳤던 이 말이죠. 알겠죠? 뭐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쌤이 뭐 항상 이렇게 말하죠.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저걸 저렇게 설명하는데 갑자기 오늘 뭐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이 수업을 놓쳤다. 근데 그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었을 거고 그조차도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을 수 있는데 그거를 알면서도 놓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몇 번씩 있습니다, 다들 맞죠? 살면서.
학교 수업을 나는 100% 열심히 듣는다. 손. 자, 녹화 방송이라는 거. 안티팬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유의하시고. 자, 309번. 309번은 동사가 어디 있나요, 미네야? 동사 have found, have found. found가 동사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형, 시제는 어떤가요? 이제 그거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그럼 자, 해석 한번 해봅시다, 미네요. More specifically. More specifically. 더 분명히 네, 더 이상 분명히. 연구원들은 연구원들은 have found 발견되어졌다. 발견해왔다? 발견해왔다가 더 맞겠죠. 왜? 발견되어져 왔다는 무슨 형태가 있어야 되죠? 수동태. 수동태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만약에 수동태가 있다면 have found가 아니라 어떻게 바뀌어야 되나요? were found. 네? 뭐라고요? 네? 발견되어져 왔다. 즉 수동태와 현재 완료가 합쳐지려면 have found가 아니라 Have been finding? have been Found. found죠. 맞죠? found 말하려고 한 거죠. 맞죠? 괜찮아. 네. 이거 영상 끊어서 보면은 굉장히 미네가 바로 대답한 것처럼 나올 거야. 알겠죠? 자, have been found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have found, 발견되어 왔다. 발견, 아니, 발견해 왔다. 무엇을? One effect, an 결과를. effect, 네. 결, 네? 네. an effect 뭐라고? 결과, 영향. 네, 뭐, 효과, 영향, 네. 오브 그룹을 네. 폴라리제이션 네, 맞습니다. polarization. 풍극화를 뭐, 분국화, 맞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히, researcher, 연구원들은 have found, 발견해 왔다, 이거죠. an effect, 어떤 효과, 뭐에 대한 효과, 그룹, 단체, 양극화에 대한 효과를 발견해 왔다. 단체 양극화가 뭐냐면, 양극화가 뭔가요? 양극화. 양극화 뭔지 아나요, 혹시? 자석에는 극이 뭐뭐 있나요? 아, NS. 자, 그러면 뭐 쌤이 이렇게 물을까? 지구에는 북극과 남극이 있는데 뭐 이렇게 물어야 되니? 자,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있죠. 맞죠? 지구도 북극과 남극으로 나뉘어져 있죠. 맞죠? 그거를 양극화랍니다. 양쪽 끝단. 그러니까 어떤 물체나 어떤 범위에서 양쪽 끝단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룹 폴라리제이션 이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극화. 그러니까 어떤 단체가 완전히 반대로 나뉜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polarization 무슨 뜻인지 알겠나요? 이제 양극화라는 말. 네. 네. 자, 이과 갈 친구들은 polarization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양극화. 과학 시간에도 나오고요. 과학 시간에. 그다음에 수학 시간에도 이 극점이라 합니다. polar point. 극점이라 합니다. 극점에 대해서 극점 좌표계를 배우면서 이 폴라에 대한 이야기 그 어떤 이해를 더 해나갈 수 있습니다. 자, 31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0번 누가 할 차례? 소영이. 미영이. 자, 여기서는 may have ended가 동사 파트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 작업장은 그 작업장은 may have ended 네. 끝났었을지도 모른다. 네, 자, may가 무슨 뜻? 머무일지도 모른다. 뭐뭐일지도 모르는데 have ended 어떻게 해석하죠? 끝나왔을지도 모른다. 네, 끝나왔을지도 모른다. Without any noteworthy, 네, oppose, 어떤 noteworthy. 주목할 만한 기회들 없이. 네, 맞습니다. 그 작업장을 끝나왔을지도 모른다. 뭐 없이 any noteworthy 주목할 만한 어떤 변화 하나 없이 이 말이죠. 자, 311번 가겠습니다. 311번 동사 파트 어딘가요? He's. is죠. 자, 이때까지 계속 have pp 뭐 무슨 뭐 may have pp, would have pp만 하다가 갑자기 이 문장에서 애들이 전부 다 has taken을 동사로 잡는 신기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예영이는 낚이지 않았다. 자, 그래서 해석하면은 C D Sunday 네. 시가 많은 일요일은 아, 자, 대문자, 대문자입니다. 아닌가 봐요. 쌤이 해석해도 된다 했나요? 안 해도 된다 했나요?
안 해도 돼요. 해석 안 해도 되죠. 고유명사라서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우리가 설명할 거냐면 예영아 이름 뜻이 뭐야 너는? 저요. 네. 예술예에다가 비출령. 예술예에다가 비출령. 그러면 우리가 예영 is라고 할때 외국인들이 그렇게 해석할 거 아니잖아. 예술 네. 비추는 그것은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죠. 그냥 우리 예영 그냥 이름 그대로 고유명사 그대로 해석하죠. 그러니까 CG 썬데이도 굳이 해석 안 해도 됩니다. 앞으로 알겠죠? 이탈릭체 그 다음에 대문자로 된 것들 앞으로 해석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선생님 안마 할게. 예영아 설마 CD 한번 쳐봤나? 사전에? 아 네. 그러네요. 네, 단어 공부했다 셈 치고. 자, 아무튼 CD 썬데이는 네. 네. 이 is a seed exchange event. 네. 시 교환 행사이다. 시교환 행사이다. 그러니까 시앗 정도로 해줄래? 내가 깜짝 놀랐대. 욕하는 줄 알고. 시앗 교환 행사다. That 무엇이냐면 무엇이냐? 그게 무엇이냐면? 뭐 그게 뭐냐면? 네. 에? 무엇이냐면? has taken place. 개최해 왔다. 맞습니다. 발생해 왔다. 개최해 왔다. Every day, 매년. Everyday는 매년이 Since, 아니고 매일이죠. 아? Every year. 네, every year. 매년 아, 언제부터? 더워. Since 20, 아니, 저거 있잖아요. 네. 2002, 2002년 이후로 말이죠. 2002년부터요. 네, 맞죠. 아, 그래서 더워. 2002년부터 매일 개최됐으면 여기서 행사 진행하는 사람들은 죽어놨겠다, 그죠? 누구냐, 넌 18년 동안 날 일시킨. 자, 312번 가겠습니다. 위에서 311번 예영이 해석 잘했고요. 312번 가을이가 한번 해볼까요? 아이, 나는 나는 have heard it. have heard. 들어왔다. 네? 들어왔다. 다시 천천히 들 어, 왔다. 왔다. 맞죠. 뭐뭐 해왔다 들어왔다. 정확하게 해석했습니다. 미안 쌤이 귀가 안 좋네. 원더풀 띵스, 훌륭한 것들을. 네, 들어왔다. 훌륭한 것들을. About your company, 너의 회사에 대해. 네, 그리고 Would love to join. 네. 원하곤 했다. 네, 맞습니다. 입사하는 것을. 네. Your team, 너의 팀에. 너의 팀에. 그러니까 your team, 너의 팀에 이 말이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have heard, have PP 형태, 해왔다, 들어왔다를 가을이가 멋들어지게 해석 잘했습니다. 박수. 됐죠? 혼자 치고. 자, 313번. 미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네. 네. 네, 미네. 얼굴 좀 보여주면 안 되겠네, 미네. 안 돼요. 313번. 2 years. 네. 2년이. 이, 예? 잠깐만, 뭐라고? 자, 요거는 해석 부분이 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2 years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2년이면 좀 아니지 않나? 자. 안 돼요, 그냥. 아, 해석하세요. 그럼 시원하게 해석해 주세요. 그러면 쌤 아무 말안 할게. 시원하게 해석 한번 부탁드립니다. 2 years. 해고패스를 지나왔다. Since 네, 지나왔다. I came to Korea. 뭐 이유로? 말라고. 뭐 이유로? Since 뭐 이유로? 내가 한국에 온 이후로. 내가 한국에 온 이후로. But, 하지만 하지만 I have never been to 부산. 네. 나 가본 적이 없다, 부산에. 맞죠. 자, 여기서 have never been 하면은 나는 뭐뭐 가본 적이 없다. 어디 가본 적이 없다. have never been to 해서 밑줄 긋고 have been 내가 간 적이 아유. 있다니까 never 하면은 not의 의미가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나는 간 적이 있다에 받는 말, 나는 간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나는 가본 적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봐. 하지만 나는 가본 적이 없다. 부산에. 그러니까, 2 years have passed. 2 years가 지나왔다.
Since I came to Korea. 뭐 이래로? 내가 한국에 온 이래로. 하지만 나는 가본 적이 없다. 부산에. 자, 314번 한번 가볼게요. 314번. 자, 314번에서 주의해야 될 해석은 That is because와 has not developed입니다. 자, 주의하면서 소영이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영아. 네. That is because. 네. 그것은 왜냐하면? 네, 뭐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항상 That is because는 항상 뒤에 이유. That is why는 항상 뭐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That is because 그건 왜냐하면 뭐 때문이죠? A baby's 아이의 비전 시력은 has not developed. 발달되지 않았다? 발달되어 오지 않았다? Enough to choice. 집중하기에 충분한. 네. On the screen. 화면에. 화면에. 그러니까 that is because 그것은 왜냐하면 이 말은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이 말이죠. 그것은 뭐뭐 때문이다. 또는 그것은 왜냐하면 아이의 시력이 has not developed. 발달되어 오지 않는다. 이거죠. 뭐가 enough to 뭐하기 충분한 focus. 집중하기 충분할 만큼 발달되어 오지 않는다. 이거죠. On the screen. 스크린에. 이 말이죠. 됐나요? 됐나요? 네. 네. 자, 315번. 31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15번. 예영이. This, 이것은. 이것은. means. 의미한다. 의미한다. That 무엇이냐면. That 이하를. It. 네. It's density. 네. 그것의 밀도는. 네, 맞죠. 밀도는. Has been decre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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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소해 오는 중이다. 아, 좋습니다. 감소해 오는 중이다. So, 그래서. 그래서. The fish, 물고기는. 물고기는. Experience. 네. 경험한다. 경험한다. A greater rising force. 네. 오른 힘보다 큰 것을. 네, 맞습니다. 뭐 greater 하면 좀 더 대단한 이 말이고요. 더 대단한 뭐 rising force, 오르는 힘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밀도가 감소하면서 물고기가 떠오른다 이 말이죠. 됐죠? 자, 밀도가 낮은 게 위에 갑니까? 밀도가 낮은 게 밑으로 가라앉습니까? 물의 밀도 얼마? 1. 1입니다. 자, 그러면 물보다 밀도가 가벼운 애는 당연히 가라앉겠죠? 맞죠, 미네야? 아니에요. 아니죠. 물, 밀도가 무거운 애들이 가라앉겠죠. 맞죠? 네. 그래서 쇠공을 떨어뜨리면, 쇠로 된 공을 떨어뜨리면 물에 뜨죠? 아니요. 아니죠. 물에 가라앉겠죠. 자, 근데 스티로폼을 물에 띄우면 어떻게 돼? 떠요. 떠죠. 떠요. 자, 근데 그 위에 가을이가 타면 어떻게 돼? 왜 가라앉죠. 야. 자, 그러면 가을이는 물보다 밀도가 높다. 많이 크다 이 말이. 자, 그래서 316번은 가을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도 많이 큰 가을아. 316번. Our eyes actions. 네. 우리 눈의 행동들. 우리 눈의 행동들. That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Have evolved? 네, have evolved. 진화해 왔다. 진화해 왔다. 정확합니다. Have evolved. 진화해 왔다. 정확한 해석. To protect, 보호하기 위해. 아우, 좋습니다. To 부정사까지 완벽하게 해석했죠. To protect, 보호하기 위해. 역시 밀도가 높은 가을이. 뇌에 든 게 많다 이거지. 머리에 든 게 많아서 밀도가 좀 무거운 거야. 쌤도 머리가 그래서 자꾸 아프고 기울거든. 머리가 커져. 야, 뭐하노? The brain, 뇌를. 뇌를. From seeing, 네. 보는 것으로부터. 아, 좋네. 오늘 해석 쥐기네. 보는 것으로부터 아. 뭘? Undesirable. 원하지 않는. Undesirable. Undesirable. 원하지 네. 않는. 네.
이미지들을. 네, 맞습니다. 알겠죠, 가오라? 네. 알겠죠? 알겠죠? 우리의 눈들의 행동들은 that have evolved, 진화되어 왔던, 뭐 그게 뭐냐면 진화되어 왔다 이거죠. 뭐 to protect the brain,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로부터? 원하지 않는 이미지를 보는 것으로부터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은 진화해 왔다. 알겠죠, 가을아? 317번. 자, 우리 고지가 눈앞에 다가갑니다. 맞죠? 네. 몇 번까지 해석해 왔나요? 319번. 319번까지. 자, 그러면 몇 문제 남았다? 3문제. 3문제 남았죠. 자, 해봅시다. 317번. 미네야. 네. 가보자. Be a arsonist. 자, arsonist라고 합니다. Arsonist. Arsonist. Arsonist, 네. 그 방화범들은. 그 방화범들은. Entered, 들어갔다. 네, 들어갔다 이거죠. The area. Area, 네. 그늘. He 그늘. 뭐라고? Should. 네. Area가 뭐라고? 지역. 네, 그 지역을. He 그늘. Should have been guarding. 지켜오고 있어야 한다. 네, 지켜오고 있어야 하는 중이어야만 한다. And 그리고. 그리고. Start 시작했다. 시작했다. The fire. 불이. 불이. 자, 그러면 area와 he 사이에 뭐가 생략돼 있죠? That. That이 생략돼 있는 걸 압니다. 자, 그 area, the area, that 그 장소가 거기가 어디냐면 he should have been guarding as that. 자, should have been guarding. 해석이 좀 이상하다고 좀 뭐 지켜와야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지켜와셔야만 한다. 좀 이상하다 그죠? 그래서 쌤이 이럴 때는 조동사와 합쳐진 걸 해석할 때는 여기서 should have been guarding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이 어디 어디? should guard. should guard. 그냥 그가 지켜야만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area가 that 어디냐면 that이야죠. that이야가 뭐냐면 그가 지켜야만 했던 그곳. 그리고 거기서 불이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걔가 지가 지켜야 하는 곳에 불을 질렀다 이 말이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317번을 별표 한번 쳐놓으시고요. 꼭 본인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알겠죠? 여기에 area와 he 사이에 that이 생략되어 있고요. 연결해준 접속사가 that이 생략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should have been guarding, should 뭐뭐 해야만 한다, have been guarding, 지켜오는 중이다. 그러니까 지켜오는 중이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지켜와야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should guard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빠르게 이해하려면 should guard를 잡고 가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암튼 거기서 불이 시작했다. 자, 두 문제 남았습니다. 우리도 두 명이 남았네요. 소영아, 318번. 네. 네. 진짜 동사 어딨나요? A person, 사람, who, 누구냐면. 아니, 제 말 안 네? 들리나요? 방송 통신이야? 혹시 제 질문에 답해주세요. 쌤 계속 끊겨요. 녹화 방송이야, 이거? 너? 318번, 진짜 동사 어딨나요? 문장에 메인 동사. 메인 동사? 네. is.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해석 잘 해왔겠네. 자, 한번 가볼까요, 해석? A person. 네. 사람. 사람. 그 누구냐면? 누구냐면? 배운 적이 있는. 네, 배운 적이 있는. 아, 좋습니다. 배운 적이 있는. 네, 뭐 배워왔다. 뭐 배운 적이 있는. 뭐? Variety, 여러 가지. 네, variety입니다. Variety. 방법들에 대해. 네, 다양한 방법들. 뭐 하는 방법들이죠? To handle anger. 네. 화를 다루기 위해. 네, 화를 다루기 위한 방법들. 다양한 방법들을 배워온 적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은. 네, 뭐 그들이겠죠. 그들은. 그들은 더 많이 능숙하고 능숙하고 confident 자신감 있다. 네, 맞습니다. 자, 뭐 해석 아주 완벽했고요. 왜? 메인 동사를 잘 잡았다 이거죠. 그리고 has learned를 뭐 배운 적이 있는 또는 배워왔다 이렇게 해석을 잘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배운 적이 있는으로 해석하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a person 한 사람 who 누구냐면 has learned 배운 적이 있는 뭐 a variety of 하면은 다양한입니다. 다양한 ways 방법들 어떤 방법이냐면 to handle anger 하면은
다루는 것, 뭐, 화를 다루는 것,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은 more competent 하면은 좀 더 능숙하다. 그리고 confident 하면은 자신감이 있다. 알겠죠? 그래서 화를 잘 다루는 적을 배운 적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능숙하고 confident, 자신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쌤, 너네한테 화 잘 안 내잖아, 그죠? 네. 쌤이 그래서 화를 잘 다루거든. 인정? 인정. 자, 319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전 모르겠는데요. 바로 나오네. 자, 319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19번에도 진짜 동사 어딨나요, 예영아? looked. looked. 자, 잘 잡았죠. 자, 그러면 그 앞에는 전부 다 꾸며주는 말이고 주어는 뭔가요, 예영아? The security guard. 네, 맞습니다. 조금 틀렸는데. The security guard인데 the security는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잘 잡았습니다. The security guard입니다. 자, 해석 한번 해봅시다. The security guard. 그 네. 보안경비요원은 네, 보안경비요원은 who, 누구냐면 누구냐면 Edward 네 일해 왔었다. 아, 완벽합니다. 일해 왔었다. For the company. 네. 회사를 위해 회사를 위해 For many years. 네. 오랜 세월 동안. 오랜 세월 동안. Looked. 그 사람은 봤다. 자, 맞죠. 여기가 진짜 동사니까 그 사람은 봤다. His boss. 그의 상사를. 그의 상사를. 저 뭐죠? Straight. Straight. 똑바로. 네. In the eyes. 네. 눈으로. 아, 지금 어떤 상황이야? 상사를 봤대요. 누가? 그 보안경비요원이. 맞죠. 보안경비요원이 거기 사장, 히스 보스는 사장 정도 되는데 사장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잘리겠다. 그렇죠. 큰일 날 상황이, 잘리는 상황. 이거 지금 말이 돼? 안 되는 상황. 어디 지금? 맞죠? 응? 자, 오늘은 와. 여기까지. 이제는 자,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자, 숙제는 주고 가야지. 숙제는 주고 가야지. 자, 숙제는 주고 갑니다. 숙제 319번까지 다 풀었죠? 풀이도 같이 했고. 네. 319번 네. 풀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아직 이 내용들. 자, 쌤 화면 볼까요? 요 내용들이 아직은 완벽하게 숙제가 안 됐다, 그죠, 지금? 네. 맞죠. 심지어 완료 시제를 아직 뭐뭐뭐뭐 했었다라고 그냥 과거 시제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동사의 시제를 해석 독해할 때는 시제에 맞춰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완료 시제 같은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완료 시제 같은 경우는 뭐뭐 해왔다 또는 뭐뭐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선의 개념으로 해줘야 되고요. 특히 이 복합 형태 같은 경우에는 요 해석을 꼭 알아야 된다. 특히 have been ing는 뭐뭐 해오는 중이다. 특히 또 별표 앞에 470개 쳤던 have been pp는 뭐뭐 되어 왔다, 뭐뭐 하져 왔다. 또 having pp는 동명사와 합쳐진 걸로 뭐뭐 해오는 것 이렇게 해석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쌤이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마저 하게 될 이번 주에 숙제를 하게 될 320번부터는 이 내용이 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복합 형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복합 형태 해석을 한 번 더 점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해와주길 바랍니다. 쌤이. 알겠죠? 네. 알겠죠? 그래서 숙제는 320번부터 정아 숙제 발표해주세요. 공식적으로. 네. 네.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죠? 60페이지부터 62페이지. 네. 숙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 조심하고 다들. 네. 알겠지. 밖에 나올 때 마스크 꼭 착용하고 몸 아픈 사람 없지? 네. 맞지. 뭐 집에 아프신 분 계시나 혹시?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뭐 끼니 잘 챙겨 먹고요. 잠도 좀 일찍 자 가라. 그래. 그래 너는 이제 곧 대학이고 4월 2일 날 시험 있는 거 알죠? 모의고사 시험. 응? 네. 4월 2일 날 모의고사 시험 잘 준비해야 되니까 선생님이 뭐 또 여의치 않으면 모의고사 시험지를 또 한 회 출력해서 여러분들한테 배송해 주겠습니다. 저번처럼. 우리 그때 리츠마트에서 만났나? 알겠죠. 그래서 쌤이 모의고사도 또 한번 풀리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의고사 잊지 말아야 될건 모의고사 우리 몇 페이지 몇 페이지는 꼭 맞아야 된다?
1, 2, 3, 4, 8. 네, 1, 2, 3, 4, 8 페이지는 항상 연습해서 꼭 담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 목표는 항상 1등급이기 네. 때문에. 자, 오늘 고생했고요. 오늘은 역순으로 나가겠습니다. 예영이 안녕. 손 흔들어주고 나가세요. 어?